지표 스타트. 야야야야 잠깐만 빵. 그래요 그래요. 아래에서 받치지 마라. 이번에 내려갈 때 받치면 청산할 거예요. 박스 들어가지 마라 이것들아. 한 파동만 더 그리자. 그거 먹고 오늘 지표 때까지 관망이나 할게. 됐어 이탈됐다. 자 저점 깨러 가자 형 이제. 아이고 한 개 나갔네요. 한 개는 995. 올라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관망. 저점은 낮추고 고점은 높이고 이게 뭔가 싶다. 여기 빈자리가 어제 저점하고 어제 고점 요 가운데 박스로 들어가는겨. 여기 다시 들어가면 박스가 돼버리는 건디 이거 어쩌려고 올리냐 이거. 지표전까지는 조용할 것 같아요. 자 요거 마지막 포지션 보고 손절 나가면 저는 지표 후에 매매할 예정. 나가 물었네요. 깔끔하게 내보내줬네요. 지표 때나 거래하겠습니다. 볼만할 것 같네요. 오늘 지표 굉장히 볼만할 것 같습니다. 코인이 나스닥 따라가네요. 그러게요. 여보 요즘에는 뭐 코인이 먼저 간다고 하지. 갖다 붙이기 나름이요. 근게 그것도 그냥 나스닥이 먼저 가면 나스닥이 뭐 선행이다 하고 코인이 먼저 가면 코인이 선행이다 하고 반대로 갈 때는 또 디커플링이다 어쩐다 저쩐다 하고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게 코인 올라간다고 나스닥 매수 잡고 나스닥 올라간다고 코인 롱치지 마시길. 그냥 갖다 붙이면 말이 되는 짓인 게. 오늘 지표 발표 있어요? 내가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. 제발 월 초 첫째 주 둘째 주는 좀 기억 좀 하면 안 될까? 월 초 첫째 주 금요일은 저거 비농, 둘째 주는 저 물가.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고용하고 물가 딱 두 개만 기억해도 될 텐데. 10시 30분에 있어요.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고요. 연준도 참고하는 지표니까 매우 큰 변동성이 예상됩니다. 제발 매매하지 말고 눈으로 그냥 지켜만 보시기를. 불꽃놀이를 할지 폭포를 쏟을지 몰라나도 그게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를. 코비! 지표 스타트. 야야야야 잠깐만 빵. 야 이거 지금 100포. 야 이 씨발. 야 이거 꼬리도 없냐 설마? 1분봉 한 게 이거 꼬리도 없는데요? 이게 말이냐 방구냐 이 시방. 이게 지금 100포인트가 떨어졌네. 저는 매도 한 개 잡겠습니다. 50.25 걸렸고요. 손절은 20포 봐볼게요. 한 개 더 잡겠습니다. 손절가는 동일. 깨! 깨부르! 그거 깨면 미친 듯이 쏟아진다. 깨부르! Nope. 하나 있줄! 하나는 묶고 가자잉. 하나 묶고 가고 한 개만 보겠습니다. 잠깐 있줄! 여기까지만 묶어. 800 깨지면은 아래로 내려갈 거 한참 많거든요. 일단은 여기서 팔고. 아따 풀지 않고 멘징했네요. 아 어지럽다. 내려갈 거 많아요. 이거 못 올라올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. 한번 볼게요. 일단은 하락 각도가 너무 급해가지고 반등도 올 수 있은 게 일단 한번 봅시다. 방향은 일단은 뭐 아래로 잡혔다고 생각이 들어요. 반등 못할 것 같은데. 혼자 스타트! 지표 때 좀 흔들었으니 장기장 때는 좀 느릿한 게 사실이긴 해요. 늘 그래왔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고 이러다가 한번 터진 게 조심하시기를. 매수 한 개만 잡아봅니다. 한 개 더 잡고 66 손절 걸어둘게요. 67. 손절가 67. 체결되었습니다. 씨발량 진짜 더럽게 움직이네 이 개새끼들. 이러면 또 나간다고. 왜 이러냐? 아따 뭐가 안 맞네.
손실님이 10%까지만 거래하겠습니다. 한 한 번 진입 남은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최대한 좋은 자리나 잡을게요. 코비! 네, 나왔고 여기까지만 할게요. 그냥 보겠습니다. 2시까지 관망이나 하고요. 뭐 어떻게 되는가 보긴 하지요. 오늘 조금 빠르셨던 것 같아요. 오늘 좀 빨랐어? 그래? 그러게, 뭐가 좀 빨랐나. 다시 천천히 해야지 어쩌겠어. 다시 원상복귀가 돼버렸네. 아, 따야. 어디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뭐가 이렇게 맨날 무한 루프로 돌아가냐. Oh,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. Darling, I promise you this. I'll send you all my love.